자, 보통 우리가 접속사라고 이야기하는 놈들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품사를 얘기할 때 항상 연결하는 거죠, 그죠? 연결하는 거. 그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데 보통은 뭐를 연결하냐면은 단어끼리 연결하거나 구끼리 연결하거나 절끼리 연결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문장끼리 연결하는 거를 보통 접속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잠시 중학교 1학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머릿속에 남아있는 접속사에 대한 개념을 조금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보통 단어끼리 연결하거나 구끼리 연결할 때이 구라고 하는 거는 두개 이상의 단어가 동사를 제외하고 하나의 품사를 만들어내는 것. 하나의 품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통 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절과 문장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명사하고 동사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명사를 주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어, 동사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를 절이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문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절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가 한개 있을 땐 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개 정도 들어가야 절이라는 표시를 항상 쓰게 됩니다. 우린 이미 그런 것들을 그 전에 많이 봤던 거고요. 자, 그러면 접속사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등위 접속사.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 이걸로 이제 나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종속 접속사는 또세 가지로 또 분류가 됩니다. 아는 사람? 무슨 사절, 무슨 사절, 무슨 사절? 명사절, 그렇지. 명사절, 또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그렇지. 부사절.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일단 내가 여기서 형용사절하고 부사절은 지금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약간 엑기스만 좀 말씀드리면 등위접속사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등위접속사는 무조건 같은 놈끼리 연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같은 놈이라고 하는 것은 품사와 그 다음에 어떤 형태들, 동사의 어떤 형태나 아니면 문장의 어떤 형태, 같은 놈끼리 연결하는 것을 보통 등위 접속사입니다. 뭐 보셔도 되고 필기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건 알아서 그냥 뭐 보시면 되고요. 이거와 관련된 설명은 내 유튜브 어딘가 있습니다. 그 옛날 학원에서 찍었던 영상 아니면 여기서 찍었거나 아니면 그런 게 있어요. 아니면 내 인스타그램에 지우기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냥 놔뒀던 것도 있는데 그건 일단 됐고요. 자, 등위 접속사 대표적인 단어 불러봐. 뭐 있습니까? and, but, all. 여기까지입니까? 그렇지. nor. 그 다음에 so. so. 그 다음에 all. 그리고 저번 토끼 때 배웠던 거야. 야가 요 위치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직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 하는 거. 그렇지. yes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and but also까지는 여러분들이 뜻을 알고 있을 거고 nor은 무슨 뜻입니까? 뭐뭐도 또한 아닌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yes은 그러나란 뜻이고요. 얘는 무슨 뜻이에요? 아까 엄마가 소리를 질렀다, 아들한테 소리를 질렀다, 내가 볼을 집어넣었을 때, 이가 무슨 의미라 그랬죠? 왜냐하면 이런 뜻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and, but, all 하고 nor까지만 하더라도 요 네 개 이 네모 친네개 덩어리들은 단어끼리도 연결 가능하고 구끼리도 연결 가능하고 절끼리도 문장끼리도 다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so하고 for하고 yes는요 무조건 주어 동사 두개다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같이 있는 상태, 이 for 같은 경우도 이런 거예요. 이건 적지 말고 그냥 보세요. 문장을 딱 쓰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for를 쓰고 난 다음에 다시 문장 형태 넘어가는 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을 확인했을 때 콤마 다음에 for 나오고 다시 명사 동사 나왔다 이런 느낌 들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왜냐하면이야. 선생님 그러면 for하고 because하고는 차이가 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because는 등위 접속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부사절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요 해석 자체가 뭐뭐가 뭐뭐하기 때문에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why라고 물으면 대답 뭘로 해야 돼? because야 이런 식으로 배우셨을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쉽게 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고, 실제로 중학교 올라가니까 why로 물었는데 because로 대답 안 하는 경우도 많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의 부분을 좀 하셔야 된다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 등위 접속사하고 약간 파생돼서 나와가지고 뭔가 조금 서로 상관하게 만드는 접속사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상관 접속사라고 배웠습니다. 자, 상관, 서로 상자입니다. 그리고 이거 언제 나왔습니까?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학교 2학년 1학기 교과서 1과에 나왔습니다. 자, 불러보세요. 첫 번째. Both A and B. 그렇지. Both A and B. Either A or B.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Neither A nor B. Not A or B. 그렇지. Not A or B. B as well as A. As well as A. 잠시만요. 좀 쓰고요. 다섯 번째 뭐라고요? B as well as A. As well. as a 요거랑 플러스로 되는 게 뭐 있죠? 대신 쓸 수 있는 거? not only 그렇지 not only a but also b 요게 들어가죠. 뜻은 a b 둘 다 a b 둘 다 이거는 a 또는 b a 또는 b 이거는 A 또는 B 둘 다 아닌 A도 B도 아닌 얘는 A가 아니라 B 요거 두 개는 A뿐만 아니라 A뿐만 아니라 B도 자 오늘은 요거에 대한 어떤 독해 기법이나 아니면 문법 문제 푸는 거에 대해서 아주 세심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 세 가지는 일단 킵 해놔라.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한다고 보니까. 자, both A and B의 특징. 무조건 복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주어로 쓰인다 하더라도 무조건 복수죠. 그럼 우리가 복수 동사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뭡니까? 복수 동사로 쓰는 대표적인 특징은 비동사로 치면은 뒤에가 are로 끝나는 거 or 아니면 were이야. 일반 동사로 치면은 동사 무슨요? 원형. 동사 원형이죠. 얘들을 보통 복수 명사라고 얘기, 아니 복수 동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단수 동사의 대표적인 특징은 뭡니까? is, was. 알파벳 s가 항상 뒤에 붙죠. 그죠? is, does, was, has. 그지? 다 s가 다 붙어요. 그러니까 s 붙어 있는 것은 다 단수예요. 아시겠죠? pass 이런 거 빼고, 이? 아시겠죠? 그럼 걔는 동사에 파가 돼야 되냐? 그럼 말도 안 되잖아. 자, 그 다음에 either A or B하고 neither A nor B하고 not A but B하고 얘네들은 전부 다 어디에다 수일치를 시킨다고 배웠습니까? A B죠. 까비 B에다가 수일치를 시킨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B에다가 그리고 약간 그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우리가 조금 대화할 때 좀 특히 듣기 할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는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어요. 선택 의문문이라고 해가지고 Which sports do you like? Tennis or soccer?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보통 답이 뭐가 많이 나왔습니까? 대답이 어느 스포츠를 너무 좋아하니? 테니스와 축구 중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대답을 많이 하죠. 나는 축구를 좋아한다. 나는 뭐 테니스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하지만 고등학교 듣기 들어가면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하진 않아.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Either will be fine. Neither will be fine. 뭐예요?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상관없다 이런 뜻. 얘는 둘 다 싫다 이런 말이야. 그런 대답도 생각하셔야 돼. 아시겠죠? 듣기 할 때. 그냥 막연하게 듣고 치우는 게 아니라 이런 대답들도 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독해할 때 특히 not A but B 같은 경우는요 이 B라는 놈이 B
필자가 말하는 주제나 중심 내용을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 이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들어가는 표현들은 여러분들 그냥 나대기법이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얘가 아니라 얘기꾼 이게 아니라 아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 요걸 얘기하는 거군. 그러면 여러분들 읽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게 만약에 주제 중심 얘기한다 하면 나대기는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동물은 개가 아니라 고양이다. 그럼 굳이 개가 아니라 하는 말을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고양이니까. 거기만 포인트를 잡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얘인데요. Be as well as A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독해 글 읽을 때 보면요. 이런 꼬라지 하는 경우들 많은데 이거는 적지 말고 그냥 보세요. 자, 도훈 as well as 유강 likes an apple 뭐 이래 볼게요. 그냥 대충. 그럼 여러분들 그냥 읽을 때는 이걸 딱 보니까 아 be as well as A지. 그럼 A뿐만 아니라 B도 아 사과를 좋아한다는 얘기군. 내 해석 완벽해. 모의고사 풀어봐서 알지. 시간 모질하지. 맞죠? 그따구지 하지 마세요. 이거 문제 풀 때는 빨리 갈락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결국은 얘나 얘나 사과 좋아하는 건 똑같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순차적으로 읽고 치우세요. 그냥. 단!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은 요 자리, 동사 자리에 문법 문제 낼 때. 왜냐면 여기에 유강이를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뭐 유강즈 독스 해볼게요. 그냥. 유강이뿐만이 아니라 유강이의 개자식들도 사과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럼 이때는 likes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왜? 아까 말했잖아. B에다가 수일치를 시킨다 그랬으니까. 그럼 이때는 like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야. 문법 문제 풀 때 얘기하는 거야. 그때 중요한 이야기지. 독해할 때 굳이 미쳤다고 이걸 무슨 수학 공식 맨추로 얘뿐만 아니라 얘도 좋아하는구나. 내 해석 완벽해. 우쭈쭈 익하지 마라. 그거만큼 진짜 시간 낭비인 것도 없다. 아시겠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요거 일단 하나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은 독해할 때 조금 포인트긴 한데 Not only but also B가 만약에 나왔다고 했을 때 주제 중심은 B에다가 더 많이 갑니다. B에다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기억 잘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 전에 학원 다니셨던 분들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Not only 말고 쓸 수 있는 건 뭐 있었게? 아니면 기존에 내하고 했던 애들 이거 내가 한번 얘기했다. Not only but also be 이거 수학 공식처럼 생각하지 말라 그랬지. Only 대신에 쓸 수 있는 다른 단어 뭐 있다 그랬어. 이미 첫 단추 독해함 나왔어 이거. 안 들려? 크게 얘기해. 아니 크게 얘기해. 괜찮아. 틀리면 틀린 거지 뭐. 그래 맞아요. Just. 또. 또. 이 세 단어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지? 제가 얘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단지야. 다 단지야. 단지, 단지, 단지야. 얘도 우리 보통 단지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 하는 표현은 중학교 책에서는 계속 only만 보여줘. 고등학교 독해는 only만 보여주는 거 아니야. Just, simply, merely 다 들어가.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자, 중학교 때는 상관접속사 캐봤자 그냥 영작하는 게 다야. 아니면 문법적으로 맞냐 틀렸네. 이거하고 이거하고 장난치는 그거밖에 없었어. 그거 외에는 그냥 서술형이야. 자리 잡아가 쓰면 됐어. 근데 고등학교는 그런 게 아니잖아. 고등학교는 읽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읽는 게 방점이기 때문에 읽는 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상관접속사를 접근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이거 그냥 대충 보고 그래 이게 이 뜻이었군 하고 그냥 읽고 치운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긴 글을 읽어야 되는 사람이고 긴 글을 읽어가 풀어야 되는데 그 긴 글을 읽어 내려가면서 해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가 포인트고 뭐가 아닌 건지를 걸러내는 연습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게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등위 접속사와 관련해 가지고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요, 이 이쪽으로 잠깐 좀 쓸게요. 병렬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병렬 구조. 병렬 구조는 말 그대로 뭐냐면은 원래 두 개를 연결할 때도 병렬 구조가 맞아요. 예를 들어 혁이는 짜장면을 먹고 신문을 본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짜장면을 먹는 거와 신문을 본다 하는 거, 그걸 and를 기준으로 둘 다 동사를 병렬한 거거든. 근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병렬 구조하는 거는 세 개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a, b, and c 또는 a, b, or c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ABC의 기준은 항상 지켜야 될, 아니 ABC에 항상 지켜야 될 게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품사가 같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동사 원형이면 동사 원형끼리, ing면 ing끼리, 투부정사면 투부정사끼리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제 아무리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투부정사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동명사가 같은 뜻으로 해석된다 하더라도 생긴 꼬라지는 같은 놈으로 다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이 중에서 이런 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to 동사 원형 A, to 동사 원형 B, and to 동사 원형 C 이렇게 들어왔어. 여기서 지금 겹치는 게 뭐야? 동사 원형 빼고 to가 겹치지. 상식적으로 to를 세 개를 다 쓸까요? 아니면 생략을 할까요? 생략합니다. 그럼 여기서 물을게요. 언놈 빼고 다 생략하겠노? 첫 번째 거 빼고 다 생략합니다. 첫 번째 거 빼고. 그런데 이거 말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말고요. 이쪽으로 올라와가지고 that 주어 동사 A, that 주어 동사 B, and that 주어 동사 C. 이번엔 누구를 생략할까요? 아, 당연히 that을 생략하겠죠. 어느 that을 남가두고 다 생략을 할까요? 그렇죠, 맞아요. 왜냐?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것들은 죄다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장 구조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규칙상이나 아니면 습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쓰는 게 맞고요. to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to는. 왜 앞에 거 to는 일단 좀 포인트를 줘야 되거든. 근데 뒤에 거 넘어가면은 아 얘는 하나 생략해도 되겠구나 라고, 아니다 얘는 하나 딱 보여주고 뒤에 거는 그냥 생략해버리고 이런 거예요. 그냥 앞에 것만 딱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병렬구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병렬구조는 항상 어디에다가 문법 밑줄을 많이 끊냐면요, 어디에다가 밑줄을 많이 끊냐면은 통상적으로는 C에다가 밑줄을 많이 꺼요. 특히 동사자리. 보통 AND나 OR 다음에 ING나 ED 형태의 밑줄 꺼놔놓으면은 거의 80% 90% 이상은 다 병렬구조 묻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면 되느냐? 앞에 비슷하게 생긴 꼬라지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하면 돼요. 그런데 한 번쯤 헷갈리는 게 뭐냐면 분명히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또 낚을 만한 요소가 더 있어. 여기에 ing 밑줄 건데 얘 ing 보이는데 이 앞에 동사 과거형이 보인단 말이야?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영어 문제 풀 때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인 거죠. 해석이죠. 일단 방법 없습니다. 일단 해석입니다. 진짜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석을 하면서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동사 단어들이 어떤 주어를 가지고 연결할 수 있느냐 그것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believe라는 단어 앞에 주어는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사람이 들어가야 되죠. 맞잖아요. 그죠? relieve라는 단어 앞에도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물주구문이나 아니면 문학작품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이 동사 앞에 단어의 주어가 사람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사물을 얘기하는 건지 거기에 따라 달라져. 근데 요즘 트렌드 중에 얘도 한번씩 밑줄 꺼. B자리. 근데 얘는 차라리 쉬워. 뭐 보면 됩니까? and 뒤에 얘를 보면 되거든요. 얘를 보고 답 찾으면 돼. 그러면 게임이 끝나. 그래서
병렬구조와 관련된 문제들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 많이 좀 기억하세요. 특히 동사병렬구조는 웬만하면은 조금 이제 우리가 아 문법 문제로 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고, 단 이런 거 하나 물어볼게요. 병렬구조 중에서 야는 굳이 다 안 읽어도 되는 품사 있어. 그게 뭐게? 부사? 아닙니다. 부사는 병렬구조 잘 안 나와요. 어, 명사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평리중학교, 저번에 얘기했던 건데 이 학생들 뭐 기분 나빠도 그냥 넘어가라 했지. 평리중학교에는 김민규, 권혁, 아, 오늘 김민규 없지. 오유빈, 권혁, 이도훈, 유현우와 같은 잘생긴 남학생들이 있다. 굳이 그 병렬구조 명사 4명을 예시로 들 필요가 없잖아. 그죠? 명사 병렬구조 나오는 순간요, 그냥 읽지 마세요. 안 읽어도 돼요, 독해할 때. 왜? 걔네 어차피 서체즈와 같은 예시야. 하나만 이해하면 되잖아. 물론 뭐야 권역 특집은 아니, 권역이 잘생겼다고 에잇 하면서 자기 생각 넣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에이? 글 읽을 때. 그래서 아니 권역 잘생겼잖아. 저 내보다 어리면 다 잘생기고 예쁜 거예요. 아시겠죠? 어, 네 이준이에요. 그래서 명사병렬구조는 안 읽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명사병렬구조는 일체 그냥 예시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건 시간 오버하면서까지 일일이 공부할 하지 마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들입니다. 동사병렬구조는 시험에서 많이 나온다. 그걸 반드시 기억하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접속사에 관련된 이야기에서 내가 지금 등위, 상관, 요까지만 내가 일단 얘기했습니다. 요까지만. 요게 지금 오늘 들어갈 챕터에 그 포인트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 책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그 나머지 설명들은 다 했으니까요. 대충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요. 등위 접속사에 and, but, or, for, nor, so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다 yet 하나 적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등위 접속사 예문으로 해가지고 A, B 요렇게 조금 해놨습니다. 자, A, B 해놨고, 뭐 종속 접속사는 뭐 나중에 얘기할 거니까요.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인트 57은 짝을 이루는 접속사인데 요거는 상관 접속사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요것도 역시 여러분들 그 의미나 이런 것들 다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포인트 58의 병렬구조는 등위 접속사를 이용해 가지고 서로 짝을 이루는 걸 얘기하는 건데 보통은 두 개 갖고도 병렬 구조가 되지만 세 개까지 넘어가면 이제 문제화 시킬 수 있다 하는 거 그런 것들까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포인트 56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번역 끌 거라. 아니, 불 거라 해주세요. 내가 하루 이틀 장사 아니야? 자, 요거는 지금 영상을 찍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필기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은요, 영상 다시 내가 올리면은 다시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공식적으로 내가 올려놓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137페이지. 자, AND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 단어와 단어 구하고 절과 절을 대등하게 연결하는 말이라고 지금 해놨고, 특히 여기서 지금 봤을 때 뭐 부가라는 말도 있고 연속이란 말도 있고 결과란 말도 있고 뭐 대조라는 말도 있는데 요거는 일단 동그라미 좀 쳐놓으세요. 사실 우리가 AND가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뭔가 순차적으로 연결한다 좀 뭐니까 뭐 잘생기고 예쁘다 뭐 이런 말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권혁은 잘생기고 유강이는 못생겼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and를 쓸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유강이는 많아요. 이유강, 박유강, 권유강 뭐 이런 식으로 많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 얘기할 때는요. 적어라. 주어 동사는 두 개.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라면 주어 동사는 두 개입니다. 권혁이는 짜장면을 좋아하고 유강이는 짬뽕을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 별표칩니다. 명령문.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명령문 처음 배울 때는 저 end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근데 명령문을 좀더 깊이 있게 배우면은
and가 들어가서 그러면 뭐뭐는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조건문이 어떻게 들어간다. 그러면 다음에는 주어 다음에 will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죠. 주어 다음에 will 동사 원형. 서둘러라. 그러면 너는 버스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죠? 자, 그 다음에 but 같은 경우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뭐 그러나 또는 뭐뭐 하지만 이런 뜻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잘 쓰는 게 뭐냐면은 뭐뭐 외에 해가지고 except라는 단어의 의미를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럼 except 같은 경우는 뒤에 명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뭇을 제외하고라는 뜻으로 얘기할 때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all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혹은 뭐뭐나 또는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역시 명령문 다음에 all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던 거 서둘러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스를 놓칠 것이다. 그래서 뭐 you will not, you will, 뭐 you will miss the bus 이런 식으로 버스를 놓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요 A라고 말해놔놓고 O를 또 썼단 얘기인데 여기 즉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이거는 뭔 역할을 하는 거냐면 풀어 말하기, 뭔가 조금 다시 풀어서 얘기를 할 때 이런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아까 for는 말씀드렸죠. 뭐뭐 하기 때문에도 있고 뭐뭐 함으로도 있는데 주로 왜냐 하면 이란 뜻으로 그냥 해석을 잡아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so는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결과의 느낌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인과관계에 관련된 얘기라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nor 같은 경우는 뭐뭐 또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때 요 표시를 별표를 좀 쳐놔놓으세요. 이게 주어 동사 도치가 된 겁니다. 부정어 도치라고 해가지고 부정어 뒤에는 도치 구문을 쓴다 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 도치 구문에 관련해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자, 도치라 하는 거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의 종류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비동사, 일반동사, 조동사. 그럼 만약에 비동사를 가지고 도치 구문을 때린다 하면은 당연히 비동사로 시작하고 주어로 들어가는 요런 형태죠. 요런 형태. 만약에 조동사를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동사 can이나 may이나 will이나 이런 것들 들어가고 주어 쓰고 동사 원형입니다.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그럼 일반 동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do나 does나 did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어 쓰고 동사 원형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이 도치 구문과 관련된 시험은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왜? 나머지 두는 그냥 바꾸면 끝이거든. 근데 은근슬쩍 do, does, did를 못 쓰는 경우가 많아. 아마 여러분들은 중학교 2학년 교과서 8과에서 간접 의문문을 하실 때 한 번쯤은 실수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두를 넣어야 되는데 두를 빼야 되는데 또는 뭐 두를 뭐 이상한 걸로 바꾼다라든지 아니면 더즈가 나왔는데 여기다 동사 원형 s 안 집어넣는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실수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매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도치 구문들도 이런 식으로 쓰인다 하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등위 접속사에 관련된 이야기는 일단 다 설명은 끝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일단 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605번부터 바로 한번 가볼게요. 누가 한번 해석해 볼래 이거? 마크래요. 마크랍니다. 네, 흠뻑 젖었다. 마크는 수영장에 빠져가지고 흠뻑 젖었다. 그 얘기죠. 뭐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자, 그 다음에 606번은요. 자, 이 문장 구조 한번 보세요. 이 문장에 동사 어딨어? Have returned지. 그럼 얘가 주어네. 근데 but 다음에 원 나왔네. 아까 but이 뜻 중에 그러나 말고 뭐 있었다 그랬죠? 네.
뭐뭐 외에 또는 뭐뭐를 제외하고 있었다 그랬죠? 그러면은 하나를 제외한 모든 버스들이 have returned 뭐 했단 얘기해? 돌아왔다. 어디로? 버스테이션. 정류장으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지. 아까 내가 현재 완료 그냥 했다라고 해석을 하라 그랬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607번 어떻게 됩니까? Salted food lasts longer, so salt was a valuable commodity in the past. 소금에 절인 음식은 더 오래 지속돼서 네. 소금은 소금에 절여진 음식은 오래 지속되어서 과거에 가치 있는 상품이었다. 뭐가요? 소금이. 네. 정확하게 봅시다. salt라는 단어 다음에 ed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 salt는 동사야. 그럼 얘 salt 동사 쓰면 무슨 뜻이야? 그렇지, 소금의 절이다. 아시겠죠? 그럼 ed가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수동태 의미거든요. 그럼 소금에 절여진 음식이야. 그 다음에 last라는 단어가 여기서 마지막이 아니고 지속되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지속되다도 보통 현재형을 쓸 때는 받침 니은이 항상 들어가. 지속된다. 보통 뭐뭐 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서 더 오래 지속된다. 그래서 소금은 뭐였더라? 귀중한 커머더티였다. 또는 가치 있는 커머더티였다. 커머더티는 상품. 그래서 언제? 과거에.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08번. 노아 사람 이름입니다. 노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노아. 드립도 안 통하고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돈도 안 되고 수능에 도움도 안 되고. 노아는 문자를 읽자마자 문자를 읽었다. 읽고 그냥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는 즉시 기그이 무슨 뜻입니까? 킥거리다. 킥킥거리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죠. 뭐뭐하기 시작했다. 해석을 적으시든지 해석을 할줄 아시면 구조만 파악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이거 클카 연습하면서 나보면 되니까요. 자, 609번. 제이드 사람 이름입니다. 자대 아닙니다. 자, 제이드는 로마에 방문했다. 조금 정확하게 해석하면 우리가 현재 완료에서 얘기하는 뭐뭐 해본 적 있다 간 경험이에요. 경험에 대한 근거가 없는 뭐뭐 타임즈가 나오고요. 그래서 제이드는 로마에 몇번 방문한 적이 있다. 그리고 아직도 모른다. 모를 그 도시를 잘. 그러니까 여기서 엔드는 약간 그러나 느낌이 조금 있죠. 그죠? 그러니까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10번. Do my laundry for me today. 세탁물을 해라. 보통 우리가 있잖아요. 세탁해라. Do 다음에 homework를 뭐라고 얘기하죠? 숙제하라. 숙제하다지. 똑같아. 세탁하라. 세탁해라. 빨래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나를 위해서 오늘. 나를 위해서 오늘 빨래 좀 해줘. 그러면 내가 네거 해줄게. 다음 주에. 네거 해줄게. 보통 이게 옛날에 중학교 문제에서는 이런 것도 많이 나왔어요. 잘 생각해봐. end가 앞으로 빠져가지고 바뀌는 접속사가 뭐예요? 방금 해석대로 해보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and가 앞으로 빠지면은 접속사 뭘로 바뀌게? 명령문이니까 you를 넣었다 치고. if. 그렇지, if요. 그리고 and가 빠지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생각해봐. 나를 위해 오늘 빨래 좀 네가 해주면 내가 네 거 다음 주에 해줄게. 그거랑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래서 이런 것도 하나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것만 내가 한번 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중학교 때 이거 한 번씩 했던 건데 내가 이 설명은 왜 얘기를 하냐면은 한 번씩 고등학교 독해 지문은 원래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변형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유강이가 studied hard 했어요. 아, 유강이 그거 집어넣자. 그거 집어넣겠다. 폼을 아껴 보네. 자, studied hard but he failed. 시험에서 떨어졌대. 자, 보세요. 야를 만약에 앞으로 빼버리게 되면 접속사 뭘로 바뀌게? Although. 그렇지, although. 하나 적어놔라 이거. although가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 단어잖아요. 근데 although를 여러분들 해석하실 때도 이거를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렇게 하지 마. 그럼 말 되게 길어져. 그냥 주어가 동사하지만이야. 그럼 얘를 해석하면 어떻게? 탐이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는 시험에 떨어졌다. 그 얘기야. 그렇게 잡아주면 돼요. 이게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만약에 원래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얘기가 Tom studied hard but he failed the exam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험 문제에선 얘가 갑자기 1로 넘어가게 되면서 although가 맞느냐 아니면 뭐 despite가 맞느냐와 같은 어떤 뭐 접속사 전치사 문제 뭐 이런 것들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오늘 접속사 아직 지금 명사절, 부사절, 형용사절 안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시험 문제가 포인트 나오는지 나는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갈게요. Tom studied hard. 소! He passed the exam. 아니, 또 실패했다. 할 뻔했네. So 대신에 쓸 수 있는 말. 인과관계잖아. Because, 그렇죠. Because 말고 또 때문에 뭐 있어? For. 아니야, for 말고. Since. 그 다음에 as. 이거죠. 가정법에서 이 얘기 했습니다. 가정법에서. 교과서 8과. 가정법에서 직설법으로 바꿨을 때 쓰이는 접속사가 because, as, since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야. 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얘가 일로 앞으로 빠져가지고 because로 바뀌어버렸어. 근데 엄하게 뜬 묻는 문제가 우리가 그토록 배웠던 이 문제. because가 맞느냐, because of가 맞느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도 문제 출제가 가능하지. 그래서 결론이 그거야. 고등학교 나중에 교과서 접하다 보면요. 그거 달달달달 외우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진짜로. 절대로 연도를 머릿속에 달달달달 외운 게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빈칸 문제 같은 경우 고르라고 얘기할 때 교과서 문제나 또는 뭐 부교재 문제 배웠던 거 그대로 애가 안 내요. 특히 서부고 요즘 많이 심해 그게. 내가 지금 시험지 분석하는데 이게 완전 업그레이드가 다 됐어. 심심하면 이상한 단어 뜬 내가지고 있잖아요. 문장 구조 바꿔버리고 그런단 말이야. 물론 다른 동네 학교들은 이게 더 심하죠. 아예 그냥 다른 얘기를 막 꺼내가 시험 문제 낼 때도 있으니까 똑같은 소재.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면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한 번쯤은 생각을 잘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시간은 거의 다 돼가지고